싱포골드가 프로그램 이름처럼 황금 시간대 일요일 저녁에 편성이 됐는데요. 이게 또 남편 연정훈 씨랑 같은 시간대예요. 맞대결을 하게 됐는데요. 네, 관련해서 남편분의 반응은 좀 어땠는지 또 남편분께 한마디 이 자리를 빌어서 남겨주신다면요. 상당히 난처한 질문인 저희가 이거를 사실 예상을 하긴 했는데 근데 저 예상을 했다고요? 아니 우리 아니 원래 이 뭐 질문을 예상을 하는데 질문을 저희가 원래 처음에 생각했던 건 평일 날 전혀 밤이어서 네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편성 시간이었어서 사실 같이 있을 때그 얘기를 들었어요. 근데 정말 이렇게 얘기를 막 나누다가 급격히 말이 없어졌어요, 우리가. 뭐라고 서로 말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. 그쵸. 네, 이게 사랑과 일은 또, 또 다른 부분이니까. 어쨌든 두 프로그램이 결이 정말 많이 다르고, 다양한 모습을 또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두 프로그램 다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는데, 이제 저는 팔은 자꾸 이렇게 안으로 굽네요. 왜 자꾸 팔이 이렇게 가는지 싱포골드 모르겠어요. 쪽으로. 꼭 이기고 싶다며 왜 갑자기 와서 네, 원래는 그냥 꼭 저희끼리는. 이기고 싶다고 아, 그래요? 말했습니다. 저희끼리는 그렇게 말했지만, 또, 네, 남편과 급격히 대화가 적어졌어요, 그 이후로. 그래서, 네, 두 프로그램 다 관심 가지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, 네, 팔을 이렇게 밖으로 뻗을 수는 없다는 거. 저는 그렇습니다. 네,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.